이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지혜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혜가 가진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창조 사역에 동역자로 참여했고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고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어서 바다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바다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말입니다. 구름 떠도는 창공을 높은 곳에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셔서 물 근원이 땅을 적시도록 하실 때에도 지혜는 그분 곁에 창조의 명공으로 존재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동역하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우주의 구조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죠.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 창조하신 만물이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역사하는, 그것을 이제 섭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교만한 것과 거만한 것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에 반역하는 악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서 지혜는 바른 분별력과 전략과 지식과 능력을 주어서 왕이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그리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워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혜,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지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삶을 가능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존재했고 하나님과 그 창조 사역의 동역자이고 서로 기쁨을 공유하며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질서와 능력인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음녀의 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 지혜가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부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돈과 쾌락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악한 자의 속임수입니다. 지혜의 초청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이 지혜를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 지혜를 찾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동역자,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그 능력이 우리 삶에 함께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